안녕하세요. 또 다른 세상의 기적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신뢰가 가는 유튜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베이킹소다 세안, 베이킹 세안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법의 가루 베이킹소다 천연 베이킹소다 세안으로 피부 박피를 합시다. 베이킹소다 세안은 각질 제거, 변성 피부, 아토피, 여드름, 잡티 주름, 모공 지우개, 덤으로 도자기 탄력 피부로 만든다고 합니다. 붓기나 붉은기를 진정시켜주고 염증, 흉터에도 좋다고 합니다. 베이킹 세안은 얼굴 가려움증에도 좋다고 합니다. 얼굴 흉터 제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항산화제가 들어있어 색소 침착으로도 거무튀튀한 얼굴을 밝고 투명한 피부로 만들어주기도 한답니다. 베이킹소다 세안법 첫 번째, 재료 준비물 베이킹소다 물 오트밀 가루. 준비물을 섞어서 반죽을 만들어 준 뒤 피부에 문지르면 영양도 만점이고 죽은 세포를 없애주는 역할도 한답니다. 아참, 천연 베이킹소다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천연 베이킹 세안법 두 번째, 준비재료 폼 클렌징과 천연 베이킹소다. 폼 클렌징과 1:1 비율로 잘 믹스해서 마사지 하듯 발라주시고 씻어내시면 됩니다. 이때 베이킹소다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잘 섞어서 평소에 폼클렌징으로 세안하듯이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스클립 작용을 해서 얼굴의 각질과 노폐물을 제거해 준다고 합니다. 단 얼굴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일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2회 정도 하시면 됩니다. 베이킹소다 세안을 해보세요. 미쯔바야 본전입니다. 구하기 쉽고 어디에나 있다. 사용이 간편하다. 안전하다. 효과가 최고다. 입소문 쫙 깔려있다. 꿀팁 하나 드릴게요. 머리 비듬을 없애고 싶으면 샴푸할 때 샴푸에 베이킹소다를 소량 섞어주시면 정말 효과적입니다. 피부에 좋고 우리 몸에 다 좋다는 걸 봐서는 정말 왜 천연 베이킹소다 세안을 몰랐나 몰라요. 천연 베이킹소다 세안으로 피부 미니 되십시오. 글 한 줄 남기고 갑니다. 니체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시련도 견뎌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또 다른 세상의 기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